보기만 해도 눈이 즐거워지는 두 사람이죠. 소재서 판우주가 영화 오직 그대만으로 뭉쳤습니다. 첫 멜로 영화에 도전하는 한유주와 멜로가 어색하지 않은 남자 소지섭. 두 사람의 만남은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아내고 있는데요. 예쁜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만큼 촬영 현장 분위기도 좋았다고 합니다. 어렸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저씨가 훨씬 못생겼으면 어떡하지? 근데 너무 잘해주셨고요. 네. 극 중에서 아저씨로 나와서 사실 처음엔 선배님이라고 불렀는데 촬영하는 동안은 아저씨라고 불렀어요. 지금은 뭐라고 불러요? 섞어서 아저씨와 오빠를? 오빠를 아니에요? 선배님과 아저씨. 오빠 소리 한 번도 못 들었던 것 같아요. 진짜요? 정말 애교가 좀 없으신가 봐요. 저 애교 많아요. 아까 화면에 잠깐 애교. 보기만 해도 안구가 정화될 듯한 소지섭, 한효주. 이 두 사람을 가리켜 팬들은 소주 커플이라는 애칭을 지어줬는데요. 애칭마저 어른스러운 소지섭과 한효주는 이번 영화를 통해 배드신을 선보인다고 하죠. 못생겼으면 어떡하지?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살아요. 네, 잘 해주셔가지고요. 소지섭 씨 어떠셨어요? 제가 뭐 많이 해봐서 괜찮았습니다. 아 다행이네요. 예, 무사히 잘 넘어갔다고 하고요. 소지섭과 한효주가 보여줄 사랑 이야기는 어떤 모습일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. 두 사람의 애틋한 러브 스토리 오직 그대만은 오는 10월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